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곳에 따라 방무가 껴서 시정이 좋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밤사이 계속 이어지다가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밤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 제주에 5에서 30mm로 제법 많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안개가 짙은 곳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기온 서울 17도, 강릉은 16도가 되겠습니다. 경상도는 낮부터 산발적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대전, 전주 17도, 대구 16도,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